스마트 온실은 흔히 알고 있는 농업 분야의 스마트팜과 유사한 것으로 ICT, IoT,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저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에서 산림자원조성, 그 중에 묘목을 생산하는 양면을 담당하고 있는 한승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주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산림용 스마트 양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필요한 고품질, 저비용, 묘목 생산 기술들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산림용 스마트 양료장은 묘목을 키우는 온실, 묘목이 야외에 적응하는 야외 생육시설, 묘목을 저온 저장하는 저온 저장고, 작업 공간인 작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양묘장 1세대부터는 관수, 시비, 창 개폐 등을 컴퓨터나 핸드폰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므로 기후변화나 기후위기 등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나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를 절감할 수 있으며 농촌, 산촌 등에서 확보가 힘든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양묘장을 운영하는 이범인들에게는 외부 업무를 보면서도 양묘장을 관리할 수 있는 편리한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최첨단 기술들을 적용하고 효과에 대해 구명해 나가면서 현장에 보급 가능한 2세대 산림용 스마트 양묘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